아, 그리고 대전 사람들이 마음을 처음에 잘 안 열어요. 그러니까 약간 지켜보는 스타일? 그러니까 경상도는 어디 직장에 가서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먹어, 부산이가! 밥 먹자, 안녕하세요! 이러는데 우리 충청도는 저 대전인데요. 그러면 저쪽에서 대전 선배가 아니, 모르는 척 한대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. 아, 나중에 집에 갈 때 얘기해? 집에 갈 때. 어, 대전이요? 네, 밥 먹는 거. 맞아. 야, 약간 속은 깊은데 이제 표현을 아 그렇구나. 한방에 나. 아, 저기 확실히 그 본인들이 저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시연이가 부산에 대해서 표현해줄 때 쏙 들어오듯이. 그렇죠. 이거 봐. 대전 이거 노잼 찍었더니 대전 사람들 다 선비라고 가수들 콘서트 가도 다들 환호가 없대요. 싸이 콘서트를 갔는데도 낯을 많이 가리고. 낯을 많이 가리고. 환호가 없어서 싸이도 굉장히 힘들어했대. 야, 재상이 형이 진짜 힘들어, 힘든데.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쑥스러운 거야. 맞나 봐, 양반, 선비 약간. 예전 태진아 선배님 뭐 이제 원래 보통 세 곡 부르시고 한 곡 앵콜로 하는데 내가 찾아봤거든? 앵콜을 안 하는 거야. 그럼 가셨어. 근데 한 끝나고 무대에서 내가 내려오고 한 시간 뒤에 한 세 분 아주머님이 저게 앵콜인데. 한 시간? 저기, 아니 가셨죠? 아까 하셨어요 아주. 아니 부끄러워서요. 표현을 못해. 너무 망설이신 거야 그거를. 매너 있고. 맞아. 표현을 되게 과하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대전 사람 성향인 거 같아요. 약간 배려 있고. 네, 그래서 저 오버하는 사람 싫어해. 조심스러워요. 맞아. 그죠. 아, 맞아. 나도 지금도 싫어해. 네. 내가 오버를 하는데도. 내가 오버를 하는데도. 남이 오버하면 내가 되게 싫어해. 아, 진짜. 나 지금 눈 동그라진 거 봤어요? 나 싫어했어요? 아까부터 싫어했었어. 아, 그래? 아니, 진짜 오버하는 거 진짜 싫어해.